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15페이지의 1번 문제 그냥 보십니다. 기반시설 중에 방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도록 돼 있는데 여기 방제시설은 재난에 대처하기에 설치하는 인프라를 말하게 됩니다. 근데 나는 하수폐폐제비란 말 들어본 적 있다? 하수폐폐제비. 환경 기초시설이거든요. 그래서 4번의 하수도는 뭐다? 환경 기초시설이지 방제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설 잠깐 살펴보시면 기반설의 종류를 시험에 내게 되면 50여 개 기반설을 7개 시설군으로 나열하게 되는데 출제하는 분들은 1번, 2번은 잘 외우고 달달 공부했다 그 생각하기 때문에 꼭 6번과 7번을 내십니다. 그래서 7번에 환경기초시설로서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얘를 앞글자 조합하면 하수폐폐제비입니다. 하수폐폐제비는 어디에 해당된다? 환경기초시설입니다. 그러면 하수폐폐제비에 하는 하천이겠습니까? 하수도이겠습니까? 그래서 하수를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반면에 화천이라는 것은 5번에 방제시설 찾으셨죠. 방제시설에는 뭐로 되어 있다? 하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천은 방제시설이지 환경기초시설 아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표 문제 이런 거 풀 필요 없으시고요. 우리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215페이지에 1번 문제와 관련되어 문제 자체가 지금 1번 페이지 넘기지 말고 215페이지에 1번과 관련되어 문제에서 보건위생시설에 장사시설이라는 말 찾으셨죠. 얘는 장사는 그런 시설이겠습니까? 죽음과 관계된 시설이겠습니까? 죽음과 관계된 시설. 그리고 도축장과 종합의료시설 이 세 가지를 뭐라 한다? 보건위생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만약 장사시설을 유통공급시설로 설명하면 틀립니다. 도매시장이나 소매시장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시장은 유통공급시설이고 장사시설은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과 구분 명확히 하자. 그래서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은 죽음과 관계된 것으로서 예를 보건위생시설이라 하며 7번에 환경기초시설 찾으셨죠. 하수폐폐제비란 말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시설에 도로 찾으셨죠. 교통시설에 도로 찾으셨죠. 이 도로에는 일반 도로와 지하도로, 고가도로, 보행자도로 등등에서 7가지 있는데 고속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세분을 설명할 때 고속도로가 오지선다에 나와 있다고 하면 걔는 무조건 틀린 것으로 잡아내십니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1번 그냥 제끼십니다. 그리고 2번 제끼십니다. 2번도 그냥 제끼십니다. 2번도 제끼십니다. 그리고 3번을 우리가 함께 봐주십니다. 도시군 계획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도시 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추천했습니다.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패턴이면 무조건 틀린 질문입니다. 1번 질문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릴 게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3번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서술되면 맞는데 이 기반설의 구체적 종류를 명시하고 얘를 설치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 기반설의 구체적 종류로서
사회 복지 시설은 영업 수익이 발생할 상황이라고 하면 이 사회 복지 시설은 민간이 충분히 만듭니다. 반면에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동네라고 하면, 그래서 인구가 얼마 안 되는 동네라고 하면 이 사회복지시설 민간이 만들질 않습니다. 다만 이 사회복지 기능은 모든 지역에 필요한 것으로서 민간이 만들지 않는 곳이라고 하면 나라 예산으로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할 수 있고, 민간이 만들게 되면 소재지 특광 시군에게 개발 행위 허가 받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종합병원을 종합의료시설이라 표현하는데 이 종합병원이 지방도시의 경우는 아예 없는 곳이 있거든요. 만약 그런 곳이라면 시립병원이나 도립병원, 국립병원을 국가예산으로 직접 만들게 되는데 그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반면에 서울에는 아산병원이나 삼성의료원 등이 있는데 걔들은 장사 잘 되다 보니 민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민간이 병원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하면 애써 국가예산 집행해서 병원 만들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종합의료시설이라고 하는 구체적 명칭이 있다고 하면 돈 되면 허가받아 민간이 직접 만들고 인구가 20만 안 되는 곳,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인구 30만 안 될 때까지 종합병원 없었습니다. 지금 인구가 35만 된 세종시의 경우는 충남대 병원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인구가 20만이라고 하면 종합병원 만들어봤자 장사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민간은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작은 도시에 그 지역의 거점 도시라고 하면 도립병원을 누가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사회복지들이든 종합의료시설이든 도축장이든 뭔가 구체적인 기반설의 명칭이 제시된 상태에서 그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말로 하면 틀리고, 이거 대신 그냥 기반설 설치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패턴일 때는 맞는 지문으로. 그래서 구체적인 종류가 명시됐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만들거나 허가받아 만드는 경우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패턴일 때는 맞는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다. 약속되시겠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이런 구체적 명칭 쓰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패턴은 틀린 지문이고, 그냥 이 사회복지시설 등이 모두 기반설이거든요. 저 기반설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런 패턴일 때는 맞는 지문으로. 그 패턴을 잡아놓으시는 게 지금 3번과 관련되어 자주 출제되는 우리 시험 형태입니다. 2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 대상은 지목대인 토지에 한정하며 건축물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물 포함됩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물과 이 건축물이 존재하는 부속 토지를 주종관계를 따지게 되면 주물은 땅입니까? 건축물입니까? 건축물이 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의 집합건물법 공부하시면서 집합건물은 아파트 등을 말하게 되는데 이 아파트에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었을 때 주물은 무엇이다? 전유 부분만 주물에 해당되고, 최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아파트 거래 대상 면적을 표시하게 되면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냐만 표시하지 공용 부분이나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걔들은 종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따로 표시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건축물과 땅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하면 주물, 주체가 되는 것은 건축물이지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 땅만 매수 청구 대상이고 건축물은 해당상 없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주종관계가 전도된 것입니다.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3번입니다. 용도 지역 안에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의 제한, 용도부터 제한까지 가로 해놓으시면 얘는 행위 제한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행위 제한은
도시군 계획설에 적용된다. 3번 틀립니다. 하나 기억하실 것은 이 도시군 계획설은 행위 제한 중에 건축 제한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반면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랄지라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중에 충남대나 서울대 가시게 되면 그 서울대 등은 녹관농장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상공에 만들게 되면 다 사립대학이고요. 반면 녹관농장에 만들어지는 게 국립대학인데 서울대 부지가 100만 평인데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가 있는 건물 규모는 크다 작다. 난 서울대 가본 적 없습니다. 대신 충남대는 가본 적 있다? 충남대는 가본 적 있다? 충남대 가본 적 있다고 하면 그곳에 그 부지 넓은 곳에 서울 도시 한가운데 만들어져 있는 사립학교처럼 사립대학처럼 10층짜리 20층짜리 그런 건물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보통 가보면 4층이나 5층짜리 대충 작은 거 만들어져 있거든요. 왜? 국립대학인 도시군 계획설이를 할지라도 뭐? 건폐율 용적률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뭐만 예외 인정됩니까? 건축 제한만 예외가 인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용도, 종류, 규모에 대한 제한 모두를 도시군 계획설에 적용한다. 이 말 틀리고요. 용도에 대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뭐만 적용한다? 건폐율, 용적률만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설에는 둘이 무실하게 용도, 종류, 규모 제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해 주십시오. 뭐만? 건축 제한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않고 건폐율 용적률은 그대로 적용한다. 이렇게 해놔야 됩니다. 진짜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 도시군 계획설 부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는 경우 토지 적성평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번 맞습니다. 근데 나는 지난 시간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기초조사에는 환경성 검토와 토재를 포함한다. 기억납니다. 그리고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재를 공통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사유는 대타 12 나도해 기억하고 있다? 아직 공부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천천히 공부하십니다. 첫 번째는 폐지되는 용도지구 행위 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소집 시에는 기조사, 환경검토, 토재 모두 생략합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가 지정되거나 개발 계획 수립하게 되면 이 법에 따른 기조사 등은 모두 생략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목적이 정비, 보전을 목적으로 하면 정비,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면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 없는 때 개발 사업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조사 생략한다. 그리고 나대지가 거의 없는 것. 나대지가 없다는 것은 2% 미만을 말하죠. 상업지역 등을 도심지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올 7월 달에 시행할 제도로서 도시군 계획설 결정이 해제될 상황이라면 기조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우리 토지 적성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함께 정리하시면서 이 토지 적성 평가는 우리 개발할 것인지 개발 안 할 것인지 우리 고등학교 때 적성평가 공부할 때 공부해서 성공할 것인지 아이돌로 성공할 것인지 사업해야 성공하는지 그것 알아보기 위한 것이 적성평가였죠.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게 되는 도시군 관할구역의 모든 땅에 대해 개발용지로 사용할 것인지 비개발용지로 사용할 것인지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적성평가입니다. 그런데 개발사업이 확정된 곳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는 때는 적성평가 한다 안 한다. 무조건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개발용지이다, 비개발용지이다. 얘는 개발용지가 확실하죠. 적성평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우리 하나 더 생각나는 게 도시개발사업 하는 곳이라면 적성평가 한다 안 한다. 도시개발사업 하는 곳은 무조건 개발하기 때문에 적성평가할 필요 없다. 그래서 적성평가와 관련되어 제가 3개 더 줄치라고 했는데
다음 달에 요약집 나오면 그 요약집으로 다시 한번 추출하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대타 12 나도해 기조사 환경성 검토 토재 공통된 택략 사유라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도시공개설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다. 없다를 놓으면 맞다 틀리다. 잘 아시는데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제기한다? 지정권자에게. 지정권자에게. 그래서 5번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3번에 관한 문제도 종합 문제로서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잠깐 저렇게만 확인하신 겁니다. 그리고 공동구 찾으셨죠. 여기 공동구는 먼저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여기 공동구도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한 3년에 한 번씩은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봐주시는데 우선 공동구는 우리가 인프라라 불리는 것을 기반시설이라 하고 이 기반설 중에 지하에 매설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 수도, 통신, 상하수도 시설, 쓰레기관 같은 것은 모두 지하에 매설되는데 그 지하에 매설되는 기반설을 공동으로 수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하에 설치한 기반설을 공동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 매설물이라 하고 이러한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한 터널을 뭐라 한다? 공동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동구는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래서 최근 만들어진 세종시라고 하면 그 면적 200만 초과하는 도시개발사업 한 장소이거든요. 이러한 곳에는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포의 학습 방법은 항상 대상 다음에는 절차입니다. 저 공동구는 도시개발사업하는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 시행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인프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동구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전기사업자나 통신사업자, 가스사업자 등이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이 공동구는 일반이 출입하는 곳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행자 설치는 하지만 그 설치 비용만큼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수하기 전에 전체 비용의 3분의 1 이상을 점용 예정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 다 완료되면 저 공동구에 전기사업자가 전기 설비를 통신사업자가 통신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남은 돈을 냄으로써 공동구를 점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것은 공동구 설치 비용은 시행자 전부 부담한다? 점용 예정자 전부 부담한다? 아닙니다. 함께 공동 부담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공동구가 설치되게 되면 공동구에는 지하 매설물, 지하 기반설이 반드시 수용돼야 되는데 폭파 사고가 위험 있는 가스관과 하수도관의 경우에는 공동구 협의 심의 거쳐 수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이지 수용해야 한다. 이 말로 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렇게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구에 이런 시설들을 모두 수용하게 되면 이 공동구는 도시의 심장, 동맹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우리 예전에 아현동 전화국에 고장 발생했을 때 상당 기간 동안 카드 결제 등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구가 좀 불온 세력들이 관리하고 부존 세력들이 좀 폭발 사고 발생시키게 되면 도시는 멈춰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구 관리하는 자를 공동구 관리자라는데 그 공동구 관리자는 특광시군이 관리하게 됩니다. 통상 도시군 계획서는 시행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자 유치 고속도로나 또는 민자 유치 교량 보게 되면 누가 관리합니까? 만든 사람이 본전 뽑을 때까지 잘 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공동구 등의 기반설은
시행자가 설치한 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동구는 그 중요도가 남다르기 때문에 누가 관리한다? 특광시군. 저 특광시군을 공동구 관리자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리 시에 비용 발생하거든요. 그 비용은 관리자가 비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자가 비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공동구는 일반 시민이 이용한다? 점용차가 사용하고 있다. 점용차만. 그래서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공동구 점용한 자가 비용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이 돈 가지고 공동구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안전미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안전미 유지 관리 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한다? 5년마다. 그리고 매년 안전 점검이라는 것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안전 점검 실시하게 되는데 그 비용을 점용자가 부담한 비용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미 유지 관리 계획 나오게 되면 계획 기간은 몇 년? 5년. 안전 점검은 매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안전 점검 실시한다. 그래서 공동구에 대해서는 대상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가스관과 하수관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 이걸 시험에 냈기 때문에 이번에 해주실 것은 설치하는 자는 시행자가 설치하는데 비용은 시행자와 점용예전자가 함께 부담하고 관리는 특광시군 관리자 관리하는데 비용은 공동구 점용한 자가 부담한다.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올해는 한번 정리해 놓으시는 게 필요하고 항상 안전미 유지관리계획 이야기 오면 몇 년? 5년입니다. 안전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그걸 해놓으시는 게 올해 시험거리가 되게 됩니다. 그걸 4번 이후의 문제에서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4번입니다.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 공사 완료한테 지체 없이 공동구에 소용할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치 위치를 일간신문에 공시해야 한다.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만약 재난기본소득에서 배제되면 불만을 가지고 공시된 공동구 찾아가가지고 불 지를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남대문 불태우신 분이 일산 할아버님이신데 그분이 문화재 불태우면 자손 만대 욕먹을 거 뻔히 알고 이 공동구에 불 지르면 욕먹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몸으로 때우시면 되거든요. 남대문 찾아가겠습니까? 공동구 찾아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공동구 위치에 대해서는 일간신문에 공시하면 된다 안 된다? 이 공동구는 도시의 심장 동맥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는지 뻔히 알려주게 된다고 하면 불만 있는 분이 이것 훼손할 수 있거든요. 공시 대상 1단이다. 아닙니다. 그냥 점용예전자에게 조용히 알려주지 공시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1번 드립니다. 2번입니다.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된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수용한 것이죠. 용도 폐지되는 종류의 시설은 시행자 지정한 기간 내 철거하여야 하고 도로 원상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전보 때에 전선과 통신 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통신 설비와 전기 설비를 공동구에 집어넣었다면 전보 때는 그냥 계속 사용한다? 없애버린다. 그게 원상회복의 개념이 되게 됩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전봇대가 설치된 동네라고 하면 공동구 없고 공동구가 존재한다면 전봇대 없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해당되는 세종시의 경우는 전봇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동네는 공동구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치원 가면 전봇대 있습니까? 저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조치원에 전봇대가 있다고 하면 조치원에는 공동구가 없다. 그런 의미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3번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공동 설치에 포함되는 개발 사업에 실시계 인가 등이 있은 이후 지체 없이 공동 점용 예정자에게 납부금,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우리 약속하겠습니다. 공동 설치 비용은 시행자 전부 부담한다? 공동으로 점용 예정자와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얼마 내라고 통지하는데 실시계 인가는 설계 통관 상태입니다. 실시계인가라고 하면 설계 통관 상태입니다. 그래야만 공사 비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거든요. 실시계인가 전에는 그 비용 얼마 들지 모르는 상태이고 실시계인가 이후에는 설계도면 통관 상태이거든요.
그때는 확정되었기 때문에 공사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 납부 통지는 언제 한다? 실시계획 인가 이후에. 그리고 4번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것 계획기 하면 5년. 그리고 5번 공동관리자는 특광시군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대신 공동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점용자가. 관리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점용자가 부담한다. 5번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야기 계속 하시던데 하수관과 하수관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답을 찾아가시면 될 겁니다. 6번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뛰시는데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은 2번 찾으셨죠. 6번에 2번 찾으셨죠.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150만인 경우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해야 한다. 200만 초과. 200만 초과입니다. 그래서 만약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인 경우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해야 한다. 맞다 드리다? 초과이지 딱 200만 아닙니다. 200만 초과하는 때 시행자가 공동구 설치해야 한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걸로 시작하지 마시고 그냥 자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주만 봐주십시오. 나중에 요약집 요약집 나오게 되면 아마 그렇게 자주 봐야 될 걸 제가 가로하라거나 출제라고 해놓을 겁니다. 그것만 자주 보시면 눈에 익으실 겁니다. 예, 이제 7번에 관한 문제 보시는데 7번 보기 전에 우리 한 장짜리 봐주십니다. 한 장짜리의 양가로 3번 보게 되면 기반들의 설치 정비 계량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으로서 1단계 차시였죠. 도시군 계획설 부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이 자료를 봐주십시오. 저 죄송한데 잠깐 앞에 책 말고 이걸 보셔야 되는데 이거 옆에 놔두셨는데 그걸 그리고 이 3번 내용이라 해서 지금 양가로 3번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박스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해서 1단계에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도시군 계획설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적 목적의 건축물과 공작물은 설치할 수 없고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결정 고시되면 즉시 지형도면 고시해야 되며 단계별 집행계획은 3개월 내 수립 하여야 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는 결정권자이다. 이반권자이다. 이반권자. 지형도면 고시하는 자는 결정권자이고 작성은 이반권자가 하게 됩니다. 2단계입니다. 이제 부지가 확정되었다고 하면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행자는 이반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의사, 시장, 군수입니다. 행정청 아닌 자도 이반권자가 지정함으로써 도시군 계획설 사업할 수 있는데 행정청 아닌 자 중에 비행정청 중에 민간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면적 3분의 2 이상의 땅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은 때에만 민간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하고 결정권자에게 인가 받아야 됩니다. 올해 신설된 사항으로 실시계획 실효가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서 사업은 10년간 사업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 5년 내 재결 신청하지 않는다면 5년 되는 다음날 실시계획은 효력 상실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 중에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서 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3분의 2 이상을 시행자가 소유하거나 사용권 확보한 때는 몇 년? 7년 내 재결 신청하지 아니하면 7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합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 전부를 시행자가 소유하게 되면 실효 없습니다. 실시계획에 대한 실효는 아예 없다. 아마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얘 두 가지는 지문 구성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5년짜리만 나올 겁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개설 사업으로 5년간 재결 신청하지 아니하면. 나는 재결이란 말 알고 있다? 모른다. 나중에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실시계 인가 고시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를 강제 수용하고 사업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준공검사 통과하면 결정권자가 공사 완료 공고함으로써 다음날 해당 도시군 계획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 봐주십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3단계 이루어집니다. 기반세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 고시한 때 지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모든 결정사항은 그 효력 발생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 지정 변경이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때 지형도면 고시 하나면 충분한데 다른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사항과 달리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지방 자치단체 예산 집행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예산 확보가 곤란한지 알아보기 위해 도시군 계획설 사업만큼은 결정 고시 1부터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입안권자가 수립하게 됩니다. 입안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입니다. 이들은 이번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으로 학교나 도로 만들고 잘 때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면 3년 안에 사업할 수 있기 때문에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키고 3년 후에 언제 예산 확보될지 모를 때는 2단계 집행계획에 반영시켜야 됩니다. 저 단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는 결정권자이다, 입안권자이다. 입안권자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여기 단계 집행계획과 관련된 수립 절차를 나중에 우리가 다시 보셔야 됩니다.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고 그리고 재작년에 법이 개정되었던 것이 단계 집행계획의 수립 시한이 3개월이거든요.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작년은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3월 이내에 이루어진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다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용도 지역 지정하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직 뭐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만. 용도 지역 지정 변경은 예산 필요 없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아파트 만드는 사업으로서 시행자가 비용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필요한 것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 결정 고시된 때만 단계 집행계획의 수립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용도지역 지정 변경 시에는 예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라는 것 잡아놓습니다. 누가 수립한다? 입안권자가. 언제 수립한다?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 고시부터 3개월 이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실 텐데 얘는 일단 적어놓습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 거쳐 단계 집행계획 수립하고 주민 의견 청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 행정계획은 딱 세 가지입니다. 방금 보신 단계 집행계획과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되고 1년 만에 수립하는 기반설 설치계획 그리고 개발법의 실시계획 딱 세 가지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청취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바로 1단계 도시 1단계가 되게 되는데 저 지형도면 고시되게 되면 저 지형도면 고시된 곳이 학교나 도로 만드는 장소이죠. 그 장소를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 표현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결정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하는 장소를 뭐라 한다? 도시개발구역. 정비사업하는 곳이 결정되게 되면 그것을 뭐라 한다? 정비구역.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는 곳을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결정되게 되면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업하는 것과 사업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부지에 사업하지 못한다고 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건축물과 공작물, 학교 만드는데 방해되거든요. 개인 사유지랄지라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사업하지 않다면 지목, 대인, 토지는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해제 권고와 토지 등의 소유자의 해제 입안 신청, 결정 신청, 해제 심사 신청, 최근 개정되어 신설되었지만 걔는 배제하고 최소한 얘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워낙 자주 매년 나오기 때문에 매수 청구는 무조건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0년간 사업하지 않다면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 그래서 우리 약속하신 게 국토계획법상 치료 몇 개 있다? 잘 모른다. 네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용도 구역과 관련되어 시, 가, 화, 조정 구역은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 시가 조정구역 효력은 상실되게 됩니다.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뭐? 시가 조정구역. 그리고 두 번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방금 우리 확인하셨듯이 실시계획 실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10년간 사업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하고 몇 년? 10년간 사업하지 않다면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고 10년간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실시계획인가 되고 5년 내 재결 신청하지 않았다면 5년 되는 다음날 뭐한다? 효력 상실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20년간 사업하지 않다면 2심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는 게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구시부터 몇 년?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돼야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고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었다면 몇 년?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며 착수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파트와 관계된 사항으로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결정 고시되면 1년 내 기반설 설치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날 기반설 부담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실효 총 몇 개 있다? 4개.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3개. 기반설 부담 구역과 관련된 하나. 총 4개. 저렇게 존재한다라는 것 보시면서 20년간 사업하지 않다면 20년 되는 다음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예산 확보되어 사업하게 되면 저 2단계에는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서 학교나 도로 등 만드는 자를 시행자라고 저 시행자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죠. 결정권자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했습니다. 그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되는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저 시행자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결정권자가 사업하는 것입니까? 입안권자 하는 것입니까? 입안권자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만약 충청남도에 아산시라는 도시에 도로 만들게 되면 아산의 도로는 누가 만든다? 아산시장이. 아산 학교 만들게 되면 누가 만든다? 아산시장이. 만약 태안군이라는 곳에 도로 만들게 되면 누가 만든다? 태안군수가. 그래서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계획설의 시행자는 시장 군수, 입안권자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입안권자는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했고 결정권자가 확정해서 사업하는 것이거든요. 이들이 작성한 실시 계획은 누가 인가하겠습니까? 결정한 자가 자기 마음에 맞는, 자기 알고 있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했을 때, 실시 계획 작성했을 때 인가 내주는 것이지. 입안권자 마음대로 스스로 인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누가 한다? 입안권자. 실시행인가는 누가 한다? 결정권자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시행자와 관련된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번 권단은 행정청인데 기지산대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이 제안했으면 왜 제안했겠습니까? 자기가 하려고. 이들은 행정청이다, 비행정청이다. 비행정청입니다. 그래서 비행정청은 이반권자에게 지정받음으로써 도시군 계획설 사업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중앙공사, 주택공사입니다. 지방공사이거나 민간이 제안하여 해당 도시군 계획설 사업 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돈 내야 되는 자는 민간만, 동의 받아야 되는 자는 민간만, 그리고 지급 보증 받아야 되는 자는 민간만. 그래서 공사의 경우는 토지소에서 동의 없이 지정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할 수 있는데 민간인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는데 이건 시험 보기 전날까지 외우시면 되는데 벌써 외우셨습니까? 얘는 외우기 마시고 얘는 마시고 그냥 민간만 뭐 받아야 된다? 동의 받아야 된다. 앞에 지방공사가 동의 받아야 된다. 이 말로 하면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자와 관련된 것은 저걸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인가받고 고시되게 되면 바로 3단계가 시작되게 되는데 저 3단계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공익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대상은 부지만 인접한 토지 건축물은 수용 대상이다. 일시 사용 대상이다. 일시 사용. 부지에 대해서만 강제 수용할 수 있고 인접한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용은 저 사업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인가받고 결정권자가 뭐하면 고시한 때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그 대세가 뭐한다? 3단계인 수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취지 이해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확정된 것은 1단계 때 확정되었는데 실제 수용하는 것은 2단계 아니고 언제? 3단계. 그러면 그 사이에는 시행자 땅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개인 사유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개인 사유지를 할지라도 도시군 계획서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에는 건축물, 공작물 만든다, 못 만든다. 못 만들고 10년간 장기 미집행했다고 하면 개인 사유지인데 불구하고 건축물 건축을 계속 제한한 것이거든요. 지나치게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기 때문에 매수 청구 가능한데 이때 매수 청구는 사달라는 매수 청구입니까? 수용해달라는 매수 청구입니까? 수용해달라고. 왜?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는 20년까지는 계속 유효하거든요.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으면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합니다. 그래서 10년간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 중에 지목대인 토지는 아직 도시군 계획설 만들 수 있죠. 10년간 수용 안 당해서 보상 못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제발 사달라고 그거 사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민법의 매수가 아니라 수용 청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용 청구하게 되면 그 매수 가격은 시가이다? 공지법이 정한 가격이다. 공지법이 정한 가격이다. 공법에서는 시가 아니면 감정평가액이 기본 가격이지만 세 군데에는 엉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세 군데 중에 하나가 매수 청구 시에는 시가가 아니라 공지법이 정한 가격이라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함께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3단계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준공검사 통과한 때 공사 완료 공고 누가 하겠습니까? 수용은 이반권자가, 공고는 결정권자가. 그게 도시군 계획서 사업과 관련된 3단계 사업 진행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매수 청구는 바로 밑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 하실 것은 대상 청구권자와 매수 의무자 구분하는 것. 매수 청구권자는 누구이다? 10년간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이거 한 장 사이 보시는.
청구권자는 10년간 장기 집행 토지공 계획서를 부시 중에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권자이고 매수 의무자는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매수 상대방 매수 의무자입니다.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이미 지정된 상태에는 시행자에게. 근데 우리 철도는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철도공사가. 고속도로는 누가 만든다? 도로공사가. 그들은 법으로 설치 관리 의무자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철도 부지라고 결정되었다면 철도공사에 매수 청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원칙적인 매수 의무자는 특광시군이고 예외적인 매수 의무자가 시행자, 설치 관리 의무자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이들이 매수 청구하게 되면 6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하고 매수하기로 결정 통지하면 2년 내 매수하여야 한다. 매수하게 되면 현금 매수하는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땅을 강제 수용하게 되면 보상 방법은 사후 현물 보상입니까? 사전 현금 보상입니까? 수용하면 돈 푼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요즘 국가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 각종 개발 사업을 통해 보상금이 많이 풀렸거든요. 그중에 한 130조가 주식 좀 더 내리면 사겠다고 다 대기하고 있다고 하던데, 근데 지금 벌써 1900 올라간 상태입니다. 1700에 투자하셨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진짜 쓸데없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일단 주식에 다들 유동자금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좀 선행하고 어느 정도 한계선 보이게 되면 예전 우리 주가 형성되는 가격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 또 더 이상 돈 될 게 없으니까 부동산으로 또 돌고 도는 것인데, 앞으로 3년, 아, 앞으로 2년 동안 부동산 규제가 계속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180석 이상 나왔는데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그 시중에 그렇게 돌고 있는 유동자금은 뭐에서? 수용해서 무엇? 현금.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한 장기 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 시에는 무엇을 보상한다? 현금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공법상 채권은 딱 네 가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의 도시군 계획설 채권과 개발법의 토지 상환 채권, 도시 개발 채권, 주택법의 주택 상환 사채 있는데 그 네 개 채권 중에 도시로 시작하는 채권은 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채권과 도시 개발 채권 발행한 자는 누구이다? 지방자치단체. 지금은 그렇게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토지 상환 채권과 주택 상환 사채는 상환이란 말 나오면 발행 방식은 기명증권이다, 무기명증권이다. 기명증권. 상환 받을 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그렇게만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해제 공고는 23회 때와 24회 때 기출문제 출제되고 그 외에 연락 두 줄입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 해제 신청은 29회 때 시험에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3개월이란 말, 2개월이란 말, 그것만 지금은 반응습니다. 해제 입안청하면 몇 개월? 3개월 내 통제하고 해제 결정청하면 몇 개월? 2개월. 그것만 반응습니다. 왜 3개월인지 2개월인지는 나중에 요약집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해제 심사 신청이란 말이 있는데 해제 심사 신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합니다. 4번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도시용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5번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그 계획 그런 게 있다.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까지 해놓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쉬었다 하십니다.